네, 안녕하세요. 김시환 원장입니다. 지금 집에 밤이 많이 남아 있길래 밤도 한번 차를 만들어 보면 어떤가 해서 밤을 갖다가 덮금 차를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맛과 향이 어떻게 나오는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차를 잘 만들어서 시험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밤을 혼쇄해서 듣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시한 원장입니다. 오늘은 밤차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집에 밤이 많이 남아 있길래 밤으로 차를 만들어 보면 어떤 맛이 날까 궁금해 가지고 지금 분쇄를 해서 덮어서 지금 막 차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번 우려서 마셔보고 향과 맛과 색이 어떻게 구성되고 몸에 미치는 영향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밤차 어떤 맛이 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밤차를 갖다가 분쇄를 해서 이렇게 이제 차를 만들었습니다. 구수한 맛도 나고, 구수한 향이 나고.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차를 요렇게 우러냈습니다. 색깔이 어느 정도 우러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차를 마셔보겠습니다. 색깔이 아주 좋습니다. 요렇게 이제 지금 우러나고요. 구수한 향이 납니다. 맛 한번 보겠습니다. 밤을 이제 구워서 먹어봤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렇죠? 밤을 구워서 먹었던 맛이 이차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쌉쌀한 맛도 약간 들고요. 구수한 맛도 들고, 또한 불맛이 약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안에 감싸고 있는 것은 단맛이 깊게 이제 감싸고 있어서 좋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참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생각에는 이제 겉껍질과 율피, 반껍질을 같이 해서 아주 쓴맛이 많이 날까 생각을 했는데요. 알맹이였던 그 맛과 뜰문 맛, 껍질의 율피, 뜰문 맛과 껍질의 약간 불맛이 같이 어우러져서 입안에 감싸니까 먹기도 좋고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밤을 이용해서 차를 만들어서 먹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시험을 한번 시험회를 거쳐서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을 상품 가치가 있는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밤차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밤차입니다. 밤. 알밤이죠. 알밤. 알밤을 이용해서 지금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섞어가지고 지금 우려낸 차입니다. 그래서, 맛이 좋습니다. 옛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죠, 그죠? 밤을 구워서 먹었던 기억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옛 추억의 맛과 차를 만들어서 놓으니까 스토리가 어느 정도 형성해서 참 좋습니다.